음식을 보면서 그 완성품을 보면서 사실 더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작은 차이로 오늘 상을 받아서 자만을 한다거나 또는 상을 받아서 실망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요리를 예술의 경지에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크리에이티브와 테크닉이 동시에 잘 발달이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꿈이 정말 잘 실현될 수 있도록, 정말 예술을 하는 요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선배이자 선생님으로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 커피 한 친구들, 오늘 또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자기의 기술들을 뽐내기 위해서 와줘서 너무 고생 많았고, 직접 해봐서 알겠지만 커피라는 게 항상 이제 맛에만 집중한다기보다는 또 많은 고객님들과 계속 소통을 해야 되네요. 처음 대회 시작하기 전에는 막 긴장되고 떨렸는데 지금은 후련하죠. 하면서 기대가 되고, 아 내가 과연 무슨 상을 받았을까, 이게 또 하나의 대회의 묘인데, 이번 평가를 하자면 정말 다들 훌륭하셨어요. 이번 이제 심사 기준은 정상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과 그 다음에 조리 과정, 그다음에 정의 정도, 그 다음에 맛, 아무리 결과가 예쁘게 잘 나왔다지만은 그 조리 과정에서 점수가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아서. 힌트를 잠깐 드려, 앞으로 이런 대회를 나가시면요, 여러분이 한 작품 위에 다른 친구들이 또는 동료들이 한 작품을 유심히 한번 보시면 다음 대회에 나갈 때 여러분은 더 훌륭한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큰일 났습니다.